크리스탈 리딩을 해달라고 많은 분들의 요청이 쇄도와 같이 들어오질 않았지. 그래서 많은 분들의 요청이 있어서 찍습니다. 이제부터 요청이 쇄도와 같이 들어오지 않으면 안 찍어. 이거 읽을 때 힘들어요. 집중해야 돼, 이거. 자, 이거부터 해달래요. 돌입니다. 아름답죠? 근데 이게 똑같은 돌이라도 내가 읽어보니까 에너지가 다 다르더라고요. 쌍둥이도 다르듯이 이것도 같은 돌인데도 달라. 자기의 인격이나 명성에 흠집이 간 수치예요. 그거를 치유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일반인분들 그렇지. 내가 무슨 명성이나 인격이 있어. 아니, 주위 평판이란 게 있잖아. 그러니까 구설수가 오르고 자기 인격이 흠이 나고 뭔가 안 좋은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처 입고 또 수치가 올라올 때. 그렇죠? 자, 그리고 제 요거는 퍼플 레피도 라이트. 퍼플 레피도 라이트래요. 이게 똑같은 퍼플 레피도 라이트도 이게 다 다른데. 존재의 수치를 의미하는데 맞은, 구타당한 예를 들면 사랑받을 줄 알고 시집갔는데 남편한테 맞았어, 엄마 아빠한테 맞았어. 사랑하는 사람한테 맞으면 수치가 더 크죠. 뭐 모르는 강도한테 맞아도 수치스럽지만 사랑하는 사람 존재한테 맞고 그렇게 학대당해서 존재가 수치스러워. 구타당한 수치. 자기 존재가 그럼 요 하얀 것들은 그 맞으면 어혈생기를 꼭 풀어주는 것 같아요. 자, 이게 옐로우 제스퍼? 옐로우 제스퍼예요. 이거 멋집니다. 아주 아주 깊은 상처를 적어도 부상 3대 이상 아주 아주 깊은 트라우마 상처. 그 상처가 이렇게 드러내기에 치부야. 자기 집안의 치부. 드러낼 수가 없어서 참고 참고 참아서 골마 골마세 새카맣게 이렇게 완전히 골문 그런 상처를. 이제 그런 상처가 있는 분들은 왜 치부가 되냐면 이걸 볼 때마다 머리는 몰라. 저는 잠재의식이 있는 거죠. 투사가 내가. 내 상처가 크게 올라오면서 아픔이 이렇게 높게 되죠. 이제 빨아들여요. 치유하는 거죠. 크리스탈. 이제 그런 아주 아주 깊은 상처가 있는 거예요. 아까 그 맞은 돌은 그 맞았을 때 그 자기 맞은 자기 존재가 보여요. 마음이 안 보이니까 여러분 내가 이 몸뚱아리를 보니까 맞고 나서 멍이 가심은 없다고 생각하지만 있는 거지. 이 상처도 똑같아. 조상대대로 한 몇 대 이상을 우리 집안에 이거는 아 수치야 이러고 말 안 하면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거든. 우리 존재를 알고 있거든. 그 마음의 존재를 딱 투사해서 보이게 해줘서 치유하는 그 크나큰 수치. 그래서 아주 까맣게 딱지가 앉을 정도로 아주 그냥 이렇게 켜켜이 앉을 절대로 무시는 그런 수치. 자, 그린카이나이트. 예전에 내가 읽었던 거랑 좀 다른데 에너지가 왜 그렇지? 특별히 특이한 게 여기 지금 여기 영체 색인데 분명 여기가 약간 반짝반짝한 은사 비슷한 색. 이거는 간에 노폐물이 심한 독소가 심한 아이야. 그래서 간에 독소가 심한 아기들의 증상은 피곤하고 눈이 침침하고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고 주로 그렇죠. 그리고 분노, 화를 잘 내고 뭐 이런 아기들은 간에 독소가 심하고 소변이나 대변이나 이렇게 배설물에서 냄새가 심하게 나는 것도 그런 일종인데 그런 아기들. 그리고 이제 우리 마음 공부할 때 수치가 너무 심하고 수치 풀 때 간 있는 간경락이 뻐근하다 뭐 이런 아기들은 간 수치해주기 좋고 간에 진짜 병이 있어서
간경화나 이렇게 간염이나 뭔가 수치가 높고 일어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수치가 울분처럼 되어 있는 게 간. 그 내 수치를 보기 싫어하면서 내 수치한테 막 화를 내고 있어. 그럴 때 간이 문제가 생기죠. 받아들이지 않을 때. 못 받아들이는 거야. 간을 쳐버리는데 그때 치유 효과가 없는 거야. 자, 이거는 그린 아벤주리. 그린 아벤주리. 되게 고상하고 우아하죠, 그쵸? 근데 이게 참 돌이 참 특이해요. 자, 보세요. 되게 요 옥색이 되게 고상하고 신비하고 여기도 반짝반짝하고 있는데 잘못 보면, 잘 보세요. 잘못 보면 색깔 자체가 선명하지가 않죠. 자기 색이 없어. 녹색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회색도 아니고, 아주 되게 여러 가지 색깔이 배합돼 어정쩡한 색깔. 자기 개성이 없고, 굉장히 그래서 요거에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거는 세련됨의 반대가 뭐죠? 촌스러워. 그렇지. 촌스러운 수치. 뭐, 너 촌년이지? 이렇게 얘기할 때, 되게 촌스럽고 그걸 이제 되게 순박하고 귀엽다라고도 표현하지만 본인 자신은 촌사람 자신은 되게 수치스럽고 도신이 아닌 세련되지 않은 그 촌스러움 그런 자기도 수치줘요. 순박하고 어떻게 보면 약간의 그 투박하고 거친 면모를 가진 그런 촌스러운 수치 촌스러운 마음에 대한 수치. 근데 육의 그거를 상쇄시켜서 그걸 치유해서 굉장히 우아하고 전체적으로 아름다운 파동이 나오게. 신기하죠? 촌스러운 수치를 어쨌든 상상해줍니다. 이거는 골드 크로사이트입니다. 골드 크로사이트. 자, 이거는 난소에 좋아요. 난소가 안 좋은 아기들, 그리고 임신이 잘 안 되는 아기들. 생식기 쪽을 맑게 어려워 치유해주니까 이게 자궁이나 난소를 있냐 특히 이걸 보면 자기 난소가 두서워서 난소가 안 좋은 아이 깨끗하게 치유하는 이거 있어요. 그렇죠. 이것도 로드크로사이트예요? 똑같은 로드크로사이트라고요? 네. 다른데요? 완전 달라요. 이거는 아침 다 드셨죠? 아침 다 드셨을 거예요. 치질이나 치루나 항문질환, 떡볶 그쪽으로. 배변 활동이 잘 안 되고 할 때 항문 쪽에 이렇게 골 맞거나 뭐 이런 쪽 좀 지저분한 보통 더럽다고 얘기하는 수치를 청산해요. 마음 입장에서 더럽다. 그래서 제일 듣기 싫은 더러운 놈아, 더러운 년아 이거 제일 듣기 싫잖아. 너무 수치잖아요. 그 수치와 그거를 상징하는 그 똥 항문 쪽의 질환에 문제가 생기죠. 더러운 이런 수치가 있는 아기들은 그런 마음은 항문 쪽에 영향을 미쳐요. 그걸 치유하고 구체적인 마음은 더럽다고 자기를 더럽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을 수치주고 있어요. 자기 존재를. 그러면 여러분 중에 이러겠지. 난 더럽다는 마음 없거든. 아니에요. 다 있어요. 만물은 나타난 모든 만물이 인간의 마음이 나타난 거라. 혹시 여러분 똥을 보거나 쓰레기를 보면서 더럽다는 마음 올라오지? 똥이나 쓰레기가 나로 투사돼서 그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나를 더럽다고 생각하는 아기일수록 똥이나 쓰레기나 세상 사람들이 더럽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심하게 반응하고 결벽증이 있어. 쓸고 닦고 왜 그렇게 하는데? 내가 너무 더러우니까. 내가 있는 집이나 내가 있는 공간은 나는 깨끗해요 하는 거예요. 너무 깨끗함에 집착하는 아기 또는 그것조차 초월하면 아주 더럽게 살아요. 대중처럼 제 인생에서 제가 엄청 결벽적으로 깨끗하다가 어느 날 그걸 딱 놓고 나니까 저걸 개 대중리 같은 데서 내가 살고 있더라고요. 몇 년 후에 보니까 제가 이혼하고 나서 제 존재가 너무 수치스럽고 더럽게 느껴졌어. 결혼 생활 중에 너무 깨끗하게 더러움을 들키면 버림받을까 봐. 이미 버림받았지? 난 더러운 여자지? 하면서 막 더럽게 살았어 그냥. 그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다 자기를 투사하는 거야. 그렇지. 그 마음을 치유하는 분인데 효과가 아주 뛰어나니까. 난 더럽다 이거를 정말 인정하기 쉽고 수치가 심해서 손과 하루에 100번씩 씻는다 이런 하기.
낙서하는 사람이 이거 맞추는 거 옐로우 무카이트. 아 옐로우 무카이트 이거 어떡하지 오늘은 다 줄 먹겠죠. 자 이것도 그거 관련이 있어요. 이걸 보면 뭐가 생각나? 똥. 근데 똥이 황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똥꿍꿍 어때? 똥방 뭐 이런 거 화투할 때 하면 되게 좋잖아. 재수가 있잖아. 이게 되게 재수 있는 일이야. 그러니까 황금을 캐는 일이지. 똥이 황금으로 되나? 그럼 어떻게 돼? 노다지잖아 노다지. 이게 돌은 조금 해도 이게 그래서 똥이 황금이 되기를 바라는 말이에요. 즉 노다지. 즉 자기가 하는데 지금 뭔가 그 일이 황금이 될 수도 있고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고 막 이런 항상 그렇게 좀 그런 일을 하는 아기 행운을 포착하고 싶은 아기 어쨌든 황금이니까 똥이 황금 된 거니까 그 수치죠. 수치를 인정하면 존중이 되니까 인정이 되니까 똥이 황금 되니까 그런 아기예요. 에드 무카이트입니다. 뚱뚱해서 수치가 아니 잡기도 좋네. 조그매서 갖고 다니기도 좋네. 뚱뚱해서 수치스러운 아기. 그런데 뚱뚱하다는 마음이 올라오잖아요. 왜 뚱뚱한가? 뚱뚱하다는 마음을 못 느껴. 뚱뚱하다는 마음이 올라오면 너무 수치가 올라오니까 그냥 수치만 느껴. 왜 수치가 올라와요? 뚱뚱한 나를 계속 수치 주고 있어. 너 수치스럽지? 뚱뚱하다는 마음을 인정하고 그게 마음으로 깊이 들어와야 돼요. 살을 뺄 생각도 하고 살이 빠지는데 뚱뚱한 마음을 인정 안 하니까 몸이 계속 뚱뚱한 상태로 유지돼. 그래서 이 돌을 가지라는 게 주인공 물만 먹으면 살았죠. 굶어도 안 빠져. 아니 나는 그게 거짓말인 줄 알았어. 거짓말하네. 물만 먹어도 살았죠. 혼자 너 뭐 먹는 거지? 친구한테 맨날 그랬거든요. 아니더라고. 걔랑 내가 생활을 해봤잖아. 깜짝 놀랐어. 제가 엄청 소식하는 편인데 나보다 적게 먹는 아기인데 나보다 두 배는 둥둥해. 이상하다. 물만 먹어도 살찐 아기. 뚱뚱함을 인정 안 해. 수치스러워서 사람 못 봐요. 그래서 거의 막 비난하고 이런 아기는 이거를 이걸 딱 보면 뚱뚱함의 수치가 그 마음이 딱 수사되면서 인정. 엄청나. 심장에서 공격함. 그런 아기들이 많은가 봐. 막 몰려오는데 얼른 와야 되겠다. 제가 들고 있으면 계속하게 되니까 한두 명이 아니라 엄청 많네. 자는 골드 칼사이트가 골드 칼사이트가 이건 다른데 이거 색깔이 조금 더 진하네요. 이건 뭐냐면 존재의 수치예요. 자신이 황금 같은 존재야. 그런데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못 받고 수치다. 그러니까 왜 쥐의 봄이 있죠? 되게 똑똑하고 잘 살 것 같은데 하나님마다 실패하고 사랑도 못 받고 운이 없다고 생각되는 거야. 자기 존재를 수치줘서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된 거야. 원래는 이 속에 뭐야? 반짝반짝한 게 보이지? 골드 칼사이트는 황금을 의미해. 존재가 반짝반짝 빛나는 황금. 보석이죠. 그런데 그런 존재를 수치줘서 색깔이 이렇게 약간 조청 색깔이 나는 거야. 그래서 그런 아기 자기의 존재를 수치줘서 황금 같은 자기 빛나는 존재를 인정 못 받는 아기. 슬프죠? 그런 아기 누구? 내가 그래도 재능이 많고 한때 잘 나갔는데 내가 왜 이 지경이 됐을까? 이런 아기가 가지면 그 수치 때문에 그래. 재능과 상관없어요. 아무리 재능 있고 똑똑한 아기도 자기가 자기를 막 수치주면서 너 따위가 이러면 추락하는 거죠. 그런 아기한테 좋습니다. 이거 보니까 조청이 먹고 싶어요. 갱년신아. 이건 오션 제스퍼인가? 그럼 오션 제스퍼. 이 오션 제스퍼도 예전과 다른 많이 다른데요. 아니. 이거 오션 제스퍼. 이거는요. 땅이 수치당하는데? 땅이 안 팔리는 거. 그러니까 금사라기 땅인데 안 팔려. 이상하게. 청자 들려도 안 돼. 그리고 땅값이 다 올라야 되는데 안 올라. 이렇게 땅이 수치당. 아니 그렇대. 뭐 내가 땅이 수치당하고 있어. 그렇대. 수치당하고 있어.
수치당한다. 자기 현실이 수치스러워. 해당돼. 현실이 지금 너무 수치스러워. 돈도 없고 자기 존재도 인정받을 것도 하나도 없고 사람들이 다 자기를 버리고 뭔가 너무 현실이 수치스러워서 인정이 안 돼. 되게 아파. 일어난다. 현실적인 좀 지역적으로 가자면 땅이 그렇게 안 팔리고 땅에 문제가 있고 그 땅만 빼놓고 딴 땅은 다 특값적으로 자기 땅이 수치당하고 있다. 그런 말이. 아, 왜다 아스트로필라이트 가넷. 머리가 복잡해. 레드 아스트로필라이트 가넷. 아주 복잡한 악이에요. 자기를 엄청 수치주고 공격해요. 뭐라고? 넌 쓰레기 같은 인간이야, 넌. 넌 쓰레기 같은 인간이지, 넌. 어? 넌 똥만도 못해, 너는. 똥은 거름이라고도 쓰이지. 쓰레기는 거름도 안 되고, 너는 정말 죽어야 돼, 넌 죽어야 돼, 죽어야 돼. 그래서 자기를 죽으라고 막 수치주고, 자기를 죽이고 싶어 할 정도의 수치가 심하고, 아무 쓸모가 없다고 느껴. 사실은 똥도 그 황금이 되는 이유가 있어요. 예전에는 거름으로 쌌죠, 그쵸? 그 거름을 주면 농작물이 잘 자라서 우리가 먹을 음식이다. 그거 생명을 이어주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그림이지, 그치? 옛날엔 그러잖아. 어? 큰 볼일 볼 때 자기 집에 가서 본다. 그 거름이라고 생각해. 근데 쓰레기는 아무 쓸모가 없어. 어, 그 자기를 막 그렇게 수치주고 차라리 죽어버려, 없어져버려, 막 이런 정도 수치를 주는 존재의 엄청난 수치. 쓸모없는 수치예요. 어디에다도 쓸모가 없어. 그렇게 생각해. 그게 마음이죠, 그죠? 개똥도 약에 쓸모 없다고 개똥도 쓸모가 있는데 쓸모없는 존재가 이 세상에 있겠어? 없는데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자기에 대해서 그렇게 수치주고 정말 아우. 그럴 때 이제 이걸 보면 자기 존재로 투세돼. 아무 쓸모 없고 막 쓰레기처럼 느껴지는 그 수치를 치유하는 데 쓰여집니다. 이게 처음에 막 거부감이 드는 아이들 그럴 거예요. 또는 너무 끌리거나 너무 거부감이 들어 어떤 도에. 그러면 완전히 자기가 자기를 그렇게 수치주는 줄도 모르고 그 존재의 쓸모없는 존재의 수치에 빠져있는 아기는 이걸 보면 되게 끌릴 것이고 그걸 되게 거부하면서 자기를 죽이고 싶어하고 미워하는 아기는 이걸 보면 거부감이 될 것이고 자 그런 아기들한테 치유에 좋습니다. 자 이거는 뭐죠? 블루루비 카야나이트. 블루루비 카야나이트. 이것도 조금 다른 블루루비 카야나이트랑 조금 다른 옛날에 좀 잘 나가다가 지금 자기 딸에는 신분이 추락했다고 느껴지는 아기. 예를 들어 30평대에 살다가 20평대에 추락해서 늘어나는 아니 자기 마음이 그렇다는 거지 뭐 평수에 따라 그러나 돈에 따라서 기준을 정하는 아이는 그렇고 또 직장에 따라 기준을 정하는 아이 서울에 직장 있다가 지방으로 발령받았네 뭐 이랬다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 추락하는 느낌이 드는 아기들한테 신분 상승을 꾀할 수 있는 게 있고 조금 고귀한 느낌을 가지는 거. 그러니까 이걸 보고 있으면 자기가 고귀해지는 느낌. 자기 신분이 상승되는 느낌이지. 아주 운명과 아름답네. 고귀한. 이 색깔 자체가 엄청 고귀한 느낌. 파동을 발휘해. 그래서 자기 마음이 스스로 자꾸 비천해지거나 이럴 때 이걸 보면서 자기 존재의 수치를 청산하고 신분 상승을. 지금 하는 일이 잘 되면 신분 상승이 된다. 이렇게 판단되는 아기는 아주 멋지네요. 태어나도 탐이 나는 게 멋지네요. 멋져. 아름답죠. 공작부인가 기도하고 무슨 무슨 경 영국에서 그치? 남자들한테 칭호 내릴 때 무슨 무슨 경 안에 백작이나 공작 후작 뭐 이런 칭호를 그런 귀족 같은 품격이 있는 거. 아, 그린 스마일. 일단 간하고 쓸개가 시원해져요. 간하고 쓸개, 비잡까지.
위장도 시원해져요. 내장이 간, 비장, 쓰레기, 위장 시원해져요. 내장이 안 좋은 아이들 아주 좋네요. 구토를 잘하고 구역질을 많이 하고 식욕이 부진하고 이런 아이들 청량감이 있어요. 시원한 미산균도 촉진했거든요. 오, 수치청산돼요. 뒷골도 시원해져. 전체적인 수치청산인데 내장 쪽에 있는 그런 수치로 인해서 그 내장 기관이 안 좋은 아기들, 소화력이 낮고 구역질을 잘하는 아기들한테도 좋아요. 아기들 왜 밥을 먹고 토를 잘하는 거예요. 수치 발산 위해서 좋고 수치인데 마음적으로는 이게 수치청산에 도움이 되는 거 같죠? 기분이 불쾌하고 우울하고 무거운 기분을 날려주는 것 같아요. 상쾌하게 해주고 프레쉬한 사람을 의미하죠. 그래서 신선하고 프레쉬하고 누구에게나 청량감 주고 즐겁게 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은 아기한테도 도움이 돼요. 밝고 활기차고 우울하다가도 이렇게 기분이 즐거워지니까 우울증이 좋겠네요. 우울증이 상큼하니까 신선하고 아주 신선하고 몸이 이렇게 활력이 생기고 이렇게 시원해지는 느낌. 몸의 치유, 수치, 몸의 수치를 많이 내고 전반적으로 상큼하게 해주는 거예요. 인지시험 수정. 인지시험 수정. 치유인데요. 되게 슬픔의 치유예요. 무슨 슬픔이냐면 사랑을 실패해서 슬픈 거야. 버림받거나 뭐 피치하는 이유로 헤어졌거나 연인과 사랑을 실패해서 슬픔이 가득한 사람. 그 사랑의 상처 때문에 이게 뾰족하지 않죠? 상처 입은 사람에게 좋은. 그래서 자기를 막 죄책감으로 공격하고 너같이 버림받고 사랑도 못 받고 그런 사람은 죽어버려 이러고 막 자기 수치 주고 슬픔에 빠져있는 아기들한테 그런 아기들의 치유에 도움이 돼요. 그 슬픔 속에 그냥 아픔을 느껴야 되는데 자기를 공격하는 아이들 또는 남을 공격해. 네가 날 버렸지. 가족 때문에 당신들이 반대해서 나 이거 못한 거지. 막 이렇게 그 슬픔이나 아픔을 품지를 못하고 밖에 타인이나 자기나 상황을 향해서 공격하는 미움증을 치유를 해 주세요. 좋습니다. 레피도라이트. 레피도라이트 티어나긴 해요. 골반이 열리네요. 골반에서 심장으로 가는 수치, 뒷골까지 수치가 이것도 수치가 나가는데 골반 쪽에 수치를 많이 빼줘요. 그러니까 여자들 골반 자궁 생식기 쪽에 안 좋은 아기나 그리고 냄새를 많이 빼주네요. 거기 악취나는 여자들 있죠? 여성분들 그 부위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수치가 너무 심한데 그게 골반이나 자궁이나 생식기에 있으면 질염에 자주 걸리고 자궁 염증 생기고 냄새나요. 되게 불쾌하죠, 그렇죠? 남자분들도 사타구니나 그 생식기 쪽에 그 성을 수치 주는 에너지가 세면 냄새가 나요. 거기에서 이제 암내라든가 또는 뭐 순내라든가 해서 이렇게 여성 남성이 내는 고유 특유의 냄새가 나는데 그런 냄새를 많이 제거하니까 거기서 빼줘요, 에너지를 슉 뒷골까지 만들어. 그래서 냄새가 생식기 부위에 많이 나고 거기에 염증이 잘 생기고 분부인물이 심하고 이런 아가들한테 좋아요. 거기 수치를 직접적으로 빼주고 골반이 틀어졌거나 골반이 안 좋은 아이들도 그 에너지를 빼주니까 효과가 있고 수치가 뒷골에 아주 뇌도 많이 반응하는데 뒷골에서도 수치를 많이 빼주면 눈이 침침한 아이들 있죠. 눈이 침침하고 눈이 아프고 눈에 질환이 잘 생기는 아이들 안과지나 이 뒤에서 수치가 너무 세서 여기 백회를 못 나가고 눈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 아기한테도 꼬였어요. 근데 이게 잡고 있으니까 훨씬 세는 거예요. 작아서 잡기 쉽죠? 잡고 있어. 이건 관상용이 아닙니다. 이런 거는 작은 거는. 큰 거는 이렇게 좀 웬만큼 큰 거를 이렇게 놓고 이렇게 잡고 있고. 색깔이 선명한 돌은 관상용으로 보기만 해도 이게 치유가 또 일어나요. 선명할 수 있고.
이거는 선명한 게 아니라 이렇게 딱 잡고 있어. 뒷골로 합니다. 자, 이제 됐나요? 네. 네. 그리고 돌도 이렇게 많지만 똑같은 것 같죠? 다 달라요. 어차피 딱 잡았을 때 에너지가 제일 세게 도는 돌이 자기 돌이에요. 근데 그 에너지 기감을 못 느끼니까 그럴 때는 아마 우리 여기 아기들이 오링피스트라는 걸 해줄 거예요. 몸에 힘을 인핸스 시켜주는 거로 가지고 가면 돼요. 다 조금씩은 다 달라요. 조금씩은 다 달라. 좀 희한하네. 사람 같은 거. 조금씩은.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어혈을 많이 풀어주는 거고.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수치 에너지 탁기를 특히 자궁에서 만드는 거고. 요런 거 같은 경우는 골반을 많이 풀어주는 거고. 이게 조금씩은 달라요. 그래서 그거를 딱 잡아보고 하면 더 정확하다는 거. 전체적으로 다 그 에너지는 공통으로 있겠죠? 골반에도 냄새나고 이런 거 빼주는 거. 자, 다 됐습니다. 여러분 어떤 돌이 갖고 싶은가요? 저는 원픽은 두 번째는 그리고 네 번째는 원래 지저분할수록 좋은 거야. 아우 오늘은 다 좋은 거만 있네. 이런 거는 진짜 금이 똥이 금되는 건데 얼마나 좋아. 다 좋네요. 근데 주최식에 농관으로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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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마세요. 자, 물러갑니다. 안녕.